가장 슬픈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제작 발표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방영 초부터 이미 네티즌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4명의 주인공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4일 열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제작 발표의 현장인데요. 하이스타로 떠오른 소지섭 씨 덕인지 국내 취재진은 물론 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차하고 형 역할 맡은 소지섭 씨가 정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무대 맞죠? 오늘 열심히 찍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윤 역할의 정경호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능 드라마 하면서 너무 떨리고요. 너무 좋은 문제가 연결하기가 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 화려한 캐스팅 때문인데요.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이후 거친 남자로 파격변신한 소지섭 씨와 영화 장화홍련 ING로 이미 스타덤에 오른 임수정 씨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우력을 설명하자면 행동감 있고 표현이 안 되지만 정말 사랑이 크게 가게 됩니다. 정말 사랑이 한번 빠져보려고요. 열심히 할게요. 또한 인기그룹 샤드 멤버였던 서지영 씨와 신인 탤런트 정경호, 최효진 씨도 출연합니다. 이때 이경희 작가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가수 비를 연기자로 데뷔시켰던 상주학교 가자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이형민 PD와 호흡을 맞춥니다. 사랑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신대건은 사회와 용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사랑하다는 드라마 홈페이지에 이미 1만여 건 정도의 게시물에 올랐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2004년 마지막 데이트작이 될지 기대해봅니다. 돌아온 거지?